어 바람 센거 봐, 씨 무서워, 씨. 아 이거 어떡해. 안 돼, 움직이지 마. 어이 깜짝이야, 씨.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 키보드 리뷰는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기계식 키보드 그 취미질의 어떤 극한 끝을 향해서 가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냐? 바로 이 기계식 키보드의 이 서걱거림, 이 서걱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제가 이걸 까가지고 안에를 군데군데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윤활도 해보고 이걸로 갈아보기도 하면서 서걱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에서 어디서 서걱임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갈아보면서 테스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궁금하시죠? 궁금 빠따죠? 가시죠! 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준비물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스위치 4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체리의 흑축, 그 중에서도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신신흑이라고 불리는 가장 최근에 나온 흑축이고 4개 다 순정입니다. 이게 이제 체리의 최근에 나오는 이 흑축들이, 흑축이 이제 커스텀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원성이 자자한 게 이 서걱이는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윤활을 해도 잘 안 잡힌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디를 윤활을 해야 되는가, 혹은 어디를 갈아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스위치에서 이 서걱임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는 스프링 소리고요. 스프링 소리 아까 팅팅 하는 잡소리 들리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서걱임인데 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서로 이제 마찰을 할 때 생기는 소리겠죠,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슬라이더고 여기 하부 하우징입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요 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게 갈리잖아요, 벽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래서 사각사각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윤활이겠죠. 기름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마찰을 하더라도 기름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미끌미끌하게 해야 마찰하는 소리가 덜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흑축은 윤활을 해도 안 잡힌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윤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갈아버릴 겁니다. 이거 4개 중에 한 개는 완전 순정, 그 다음에 한 개는 갈지 않고 윤활만 한 거, 그 다음에 다 알아보면서 다 갈은 거, 이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한번 갈아볼 건데 어디부터 하냐면은 슬라이더의 양 날개가 있습니다. 양 날개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의 요 뒷면, 가장 평평하고 넓은 면 있죠? 이 넓은 면도 좀 갈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요쪽도 갈아볼 건데 요쪽은 좀 위험해요. 접점을 건드리는 요 돌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돌기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잘못 건드리면. 근데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이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드레멜. 지금 제가 이제 겨우 슬라이더 하나에 양쪽 날개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 거를 여기 다시 넣어가지고 안 갈았던 순정 있죠? 순정 상태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양쪽 날개를 갈았을 때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체결 전에 저희가 그 스프링은 미리 윤활을 다 해두겠습니다. 이게 스프링 잡소리가 끼어들면 이게 서걱임인지 스프링 소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갈기 전 순정 따른 거. 자, 그래서 방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뭔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오히려 뭔가 안 좋은 소리가 하나 더 생긴 느낌도 있어. 그래서 평평하고 넓은 요 부분까지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갈았는데 이 친구는 안 갈은 거고요. 요건 갈은 겁니다. 요게 지금 조명에 비춰보면 갈은 친구는 완전히 갈려 나갔죠? 안 간 친구는 반지반지, 여기 보시면 네, 햇빛이 비치면 반지반지한데 얘는 햇빛이 비치니까 뭔가 갈려가지고 막 이상하죠? 뭔가 이제 세 군데를 갈은 거랑 순정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순정, 그 다음에 이게 갈은 거.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있는 것 같긴 한데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그냥 순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님들 이거 갈면 소리가 엄청 좋아져요 라고 하긴 아직 좀 애매하거든요?
간단히 윤활을 한번 해서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더 한쪽 날개, 그 다음 뒤집어서 반대쪽 날개, 그 다음에 이 뒷면도 갈았죠? 이 뒷면까지도 윤활을 하겠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갈린 부분을 브리스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겠죠? 완전 순정, 그 다음에 이건 순정에서 윤활, 그 다음에 갈고 나서 윤활, 이렇게 비교, 세 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세 개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정. 얼마나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서고기는 건 얘가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근데 그 마감을 제가 지금 잘 못해가지고 소리가 뭔가 깔끔하지 않고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내려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서고기면 줄였는데 소리가 좀 더러워졌어. 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갈면은 소리가 좀 더러워진다. 하여튼 갈면은 확실히 줄긴 줄어요. 왜냐면 마찰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마찰을 좀 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고기면 줄어드는데 대신에 잘못 갈면은 소리가 더럽게 나는 거지. 그죠? 윤활을 좀 더 해볼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이거 추가 찬스. 한 번 더 윤활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떡 윤활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기도 살짝 윤활하고, 돌기는 여러분 많이 윤활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원래는 그러면 접점에 윤활제가 완전히 코팅이 돼버리면은 인식이 안되는 수가 있어요. 기둥까지도 살짝 해볼게요. 이 기둥은 원래 윤활을 절대 많이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윤활을 많이 하면 절대 안되는데 구리스는 조금 나아요. 저 구리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얇게 발랐습니다. 이게 먼지가 들어가, 엄청 큰 먼지가 들어가 있었구만. 그죠? 여러분 여기 다시 기대하세요. 이번에 좋아질 수 있어. 소고기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졌어. 여러분 떡윤활 하세요. 야, 그럼 요것도 한번. 요거 얘도 떡윤활 안 하면 얘 억울을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떡윤활 해볼게요. 그러면은 순정 흑축을 떡윤활 했을 때랑 완전 갈고 떡윤활 한 거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서고기미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다만 이거는 소리가 완전히 헤비하게 윤활해가지고 서고기미 없어졌지만 제가 잘못 갈아가지고 더러운 소리가 좀 끼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도 갈아가지고 나만의 인생 스위치를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마감 처리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깨끗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감을 깨끗하게 잘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진 스위치들을 실제로 키보드에 꼽아가지고 키캡까지 끼운 상태에서도 차이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활하지 않은 체리 흑축. 확실히 서고김이 덜하긴 덜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잘 잡힐지 몰랐어요. 예, 떡윤활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이거보다 이게 가는 게 조금 더 서고김이 적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위치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요즘 서고김 때문에 말이 많은 체리의 최신형 흑축 신신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갈아버리는 게 효과가 있긴 있다. 다만 마감을 잘 하셔야 된다. 갈고 나서 그 옆에 약간 튀어나오는 꺼슬꺼슬한 보풀에기들도 마감을 매끈하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스위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만의 스위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 실험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덕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